항공잠바가 들어왔나봐요. 벌써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캐릭터인데요. 오스카의 여신 윤여정씨가 공항 패션 입고 나왔었잖아요. 벌써 이게 유행돼가지고 수입이 된가봐요. 케어라벨을 보니까 메린 이태리젠데 근데 원산 이태리라고 써있잖아요. 이태리에서 벌써 수입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고칠 건데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생겼는데 기장이 길고요. 소매장이 길고 품은 크지가 않습니다. 품은 크지가 않는데 팔통이 너무 커요. 그래서 카우스도 너무 여기가 커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맞출 겁니다. 스냅이 이게 지금 공장에서 한 걸 없잖아요. 로고도 다 새겨졌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안에다 끼워도 너무 커요. 이렇게 안에다 끼워도. 그래서 여기를 절개를 해가지고 안쪽에서 여기를 절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일 겁니다. 양쪽에 갈라서 그래가지고 소매통에 맞게끔 할 거고요. 이 품이 소매통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상동이랄지 이런 데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이 문제인데요. 기장이 이 정도 크니까 지퍼를 떼서 달아야 되잖아요. 지퍼를 떼가지고 위로 올릴 거예요. 올려서 스톱바를 빼가지고 이 정도 조정을 해서 기장을 맞출 겁니다. 근데 다른 데는 없어요. 뭐가 특별히 고칠 데는 없습니다. 품은 그대로 갈 거고요. 품은 그대로 갈 거고 소매통만 좀 줄여줄 거고요. 기장 이 정도 줄 거고요. 5cm 정도 기장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간단한 거지만 한번 초보자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좀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키보니까 굉장히 신축성이 좋습니다. 신축성이 좋아서 조금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스팀 조사. 이 스팀 주면 늘어나거든요. 조금 늘어나서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올리고 장구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입으니까 품은 맞아요. 여기 보면 지금 품은 맞는데 상동에 버려지잖아요. 이렇게 품을 줄이면 더 줄어들어보죠. 이렇게 이 지퍼 같은 경우는요 박아 넘겼습니다. 한 번에 제 안에서 박아가지고 넘겼어요. 제가 여기를 지금 뜯어봤는데요. 뜯어보니까 네, 지금 박아 넘겨져 있잖아요. 박아져 넘겨 있는 것은 나도 이제 좀 이따 할 때 박아 넘기면 됩니다. 그럼 깨끗하겠죠. 이 뜯기에 사납잖아요. 박아 넘기는 것은. 칼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대로 박을 거니까. 기장은 그대로 박을 거고 품도 그대로 박을 거고 기장만 올릴 거니까요. 15를 띄어내서 올려야 되니까요. 지금 이렇게 한쪽은 뜯어냈고요. 이 실밥을 또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반대쪽도 뜯고요. 이게 지금 세 번씩 박아놔가지고요. 처음에 몸판에다 박고, 그리고 뒤집어서
또 밑가시에다 박고 같이 박고 그러고 나서 끝에 스티치를 또 때려줬어요. 세 번씩 때려놓으니까 뜯기가 굉장히 사나워서 안쪽을 먼저 뜯고 나서 뜯은 겁니다. 이렇게 뜯었어요. 일단 이렇게 뜯으면은 지금 시벌이가 지금 줄어지는 양이 보면은 2인치잖아요. 2인치인데 기장은 2인치니까 그대로 가야 되겠네. 기장 2인치 줄인다고 지금 하고. 그럼 여기다 써놔야 돼요. 기장 2인치. 헷갈리거든요. 시벌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몸판을 잘라야죠. 몸판을 자를 때도 여기서 이제 자르면은 2인치를 다 자르면 안 되잖아요. 시접 빼야 되잖아요. 여기서 2인치면은 요만큼 잘라야 되겠죠. 요거 자르는데 요거 이제 그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2인치면은 여기서 2인치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시벌을 잘라면 안 되잖아요. 시벌을 항상 계산하고요. 이게 지금 몸판 쪽에서 이렇게 뛰면은 우라는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기는 한번 몸판에다 박아가지고 넘겨서 또 우라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박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지금 한 번, 두 번 박혔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 번, 두 번 여기 한번 뜯어서 이쪽에 뜯었고 다 뜯어집니다. 그러니까 몸판에서 이렇게 놓고 이건 요 몸판은 좀 잘라져 나가잖아요. 시분을 안 잘랐나 보고 칼이 될 때는 이럴 때는 몸판 쪽에다 칼 날을 몸판 쪽으로 대면 됩니다. 칼 날을 몸판 쪽으로 여기가 보면은 대부분 여기를 절개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건 통짜로 나왔잖아요. 통짜로. 그럼 지금 이게 2인치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2인치 이렇게 접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절개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접으면은 여기에서 2인치가 여기가 2인치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거하고 우라하고 이렇게 붙는 거죠. 우라도 기장을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2인치들이 지금 이게 우라니까요. 우라 밑가시. 이걸 밑가시라고 하고 이걸 우라라고 합니다. 그 우라하고 같이 돼 있으니까 2인치만 같이 잘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잘라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방금 보면은 이 부분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기장이잖아요. 지금 2인치면 이거잖아요. 지금 2인치면은 지금 시접 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보면 시보리가 신축성이 너무 좋아서 이거 늘려줄 겁니다. 지금 늘려가지고 조금 이제 알아볼게요. 시보리는 스팀 주면 늘어납니다. 기장은 2인치를 줄일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2인치를 줄이니까 이게 시접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2인치로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시접이 지금 1cm 들어가 있잖아요. 2인치, 2인치
2인치, 2인치. 이제 몸판도 2인치로 잘라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2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2인치 여기가 지금 이건 완성선입니다. 완성선 여기도 완성선이죠. 이게 잘라질 양이에요. 이건 2인치씩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할 때게 계산을 잘못하면은 한번 잘라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앞판 쪽에 암홀 쪽에 옷은 적은데 이 상동은 쳐내면 안 됩니다. 상동은 쳐내면 안 되고 앞쪽에 어깨하고 이 어깨하고 암홀 쪽에를 좀 파줘야 될 거예요. 앞암홀. 앞암홀하고 뒤에 뒷품은 약간만 잠바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 쳐내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 돌아가는 부분만 싹 좀 쳐줄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 실물을 보면은 지금 여기 쳐내면 안 됩니다. 지금 상동은 쳐내지 않을 거예요. 쳐내지 않을 건데 지금 어깨는 지금 이 부분까지 쳐낼 겁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약간 1cm 정도. 이 부분까지 쳐낼 건데 옷이 지금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이걸 쳐낼 겁니다.
지금 상동은 지금 쳐내지 않고 앞판이 돌아가는 데만 치는 거거든요. 칼질할 때가 이 부분만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만 쳐줄 겁니다. 이 정도만. 밑에 지금 시접이 물렸나 안 물렸나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는 것이 더 없어질 거예요. 잔반이니까 테이프 처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박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매 암홀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매 암홀 한번 봐볼게요. 이것은 이제 우라는 안 쳐내도 될 거예요. 쳐내도 되는데 우라는 대충 이렇게 쳐도 됩니다. 같이 놓고 우라는 좀 커도 좀 상관이 없으니까요. 우라까지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이렇게도 다 맞습니다, 우라는. 이제 몸판 재단을 끝났고요. 우라를 해야 되겠죠. 우라를 이제 줄이는데 여기를 따줘야 됩니다. 이거 소매 재단은 방법을 아까 찍는 줄 알고 누른 줄 알고 카메라 누른 줄 알고 계속 작업을 하면서 말하면서 했는데 카메라가 안 눌러져 있습니다. 리모컨이 그래서 안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인치를, 소매를 2인치 반을 줄이는 거잖아요. 소매를 2인치 반. 그럼 여기서 2인치 반을 내려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2인치 반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럼 아까 몸판에서 반인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인치만 줄이면 되잖아요. 시접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시접 들어간 상태에서 2인치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같이 놓고 똑같이 잘라요. 똑같이 자르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몸판에서 이쪽 파줬잖아요. 파준 만큼 여기도 암홀을 파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소매가 이쁘게 떨어져요. 여기를 많이 파주면 소매 겨드랑이 밑에가 채이는 게 별로 없는데 또 너무 많이 파버리잖아요. 그러면 활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이 정도만 아까 몸판에서 파낸 만큼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쳐냈고 이렇게 해서 쳐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쳐냈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박으면 되겠습니다. 한참 설명을 하고 나서 캠코더를 끌라고 이렇게 딱 들었는데 뭔가 안 찍혀 있어요. 황당합니다. 이럴 때는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요. 그래도 초보자를 위해서 이게 지금 뒷판이잖아요. 이쪽 앞판이고 그러면 이거 소매를 진동을 잘랐기 때문에 소매를 잘랐기 때문에 잘 크고 작은 수가 있어요. 잘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서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밖으로 뺄 거예요. 파카링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다 스케치 때릴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항상 위아래 장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밑으로는 3번 때려주고 쭉 하고 여기서 2번 때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돌아가는 데는 가위집을 이렇게 놨습니다. 원판에다 때릴 겁니다. 원판. 지금 소매 쪽에도 감을 겁니다. 이제 여기를 좀 움직이지 못하게 좀 박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맞춰야 되겠죠. 이런 말고, 이렇게. 맞춰줘야, 날개를 맞춰줘야. 그런데,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네, 잘 맞네. 그대로 해서 상도를 최대한 적게 줄여야 되니까. 근데 잘 안 맞는데요. 이건 잘 안 맞춰도 되는데. 터졌네요. 다려가지고 이렇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같이 맞잖아요 지금. 네. 먼저 박아 넘길 거예요. 여기도 좀 박아 넘겼잖아요. 그냥 위에서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뒷판 쪽으로 가는 게 사이버가 뒷판 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사이버가 여기 뒷판 쪽으로 가는 게. 세 개를 한꺼번에 놓고 쭉 당겨가지고 가려주면 되고요. 쉬기 기원합니다. 지퍼를 달기 전에 15를 먼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밑가시를 좀 박아주는 거거든요. 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달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표시를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양쪽에 표시하고 15를 달기 전에 여기도 중간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여기다. 그래서 15를 먼저 달겠습니다. 이걸 먼저 다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달아야 되겠죠. 밑에서 1cm 이게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15도 좀 땡기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너무 여기서 1cm를 띄워야 되나요? 여긴데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냥 땡기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야 돼. 이렇게 바늘이 일로 박히는 거죠. 가위치가 낮아 있으니까 그냥 벌리면 됩니다. 시골 너무 많이 늘렸나 봅니다. 한번 봐볼까요? 찝혔나 안 찝혔나? 찝히진 않았어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밀지 않아요. 밀면 안 됩니다. 피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피 하나 꽂아줬잖아요. 빼고요. 바늘이 여기까지 지나와야 되겠잖아요. 지금 1cm에 바늘 여기에 딱 꽂혀야 됩니다. 시골에 조금 넘어왔는데요. 이걸 반듯하게 박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에 맞춰서 반듯하게. 그대로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똑같이. 바늘 다 꺼져놓고. 뭐라고 하지? 기나. 밑에 치만 이렇게. 같이 놔줘. 이거는 최대한 이쪽으로 해서 물 하나 집어 넣어주는 게 여유가 나요. 중심을 맞춰야 되겠죠?
먼저 박아갖고 이쪽에서 넘어가야 되네. 상당히 애매한데. 반대편에서 넘어가는 듯, 접는 듯. 저는 이 양복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발을 하긴 해봤는데, 아주 오래돼서, 참 애매합니다. 여기서 박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김선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쯤 되는 것 같은데. 가위집이 낮아 있죠, 지금. 그러니까, 조금 지나와도 될 것 같은데. 글쎄, 이거 찝힌 것 같은데, 이거는. 했는데 이런 건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스티치 한번 때려줘도 되고 살짝 눌러줘도 되고. 여기다 지퍼만 달으면 됩니다. 지퍼만. 지퍼를 달 때는 이쪽부터 달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퍼를 맞춰가지고, 여기 기장에 맞춰가지고, 이 끝에 스톱바를 맞춰가지고, 슬라이드가 거기까지만 올라가게끔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지퍼를 맞출 때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맞춰야 되잖아요. 스테치하고 스테치끼리 맞아야 됩니다. 넥선도 여기 맞아야 되고요, 여기가. 그래서 지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필, 저, 지퍼에 이빨을 빼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보면은, 2인치를 제가 줄였잖아요.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하면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요, 이렇게 늘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이빨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토퍼를 여기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지퍼만 달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완성이 돼갑니다. 힘을 확 줘버리면 버려져 버린다, 이게. 끊어져 버리고. 너무 꽉 눌러버리면 벌어지면서 여기가 끊어져 버려요. 항상 조심해서 조금만 눌러야 돼요.
짱짱입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여기다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박아서 여기 표시해 가지고 표시하고 또 반대편 표시하고 여기 표시하고 여기 표시하고 그래가지고 쭉 박아서 넘기면 됩니다. 여기부터 박을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쭉 박을 겁니다. 이제 지퍼를 달 건데요. 슬라이드가 지금 이렇게 잠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슬라이드 밑으로 가게끔 그래가지고 끝에다 대고 이게 접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고 그냥 이게 파카링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딱 잡고요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테치가 말려 들어가가지고 얘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퍼 노르발로 바꿔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생긴 대로 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좀 짧나요? 약간 좀 작게 너무 많이 잘랐나 봐요. 이렇게 바꿀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잠궈가지고 여기 표시를 해줘야 돼요. 반대편 양쪽이 똑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맞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만 맞춰주면 되는 것 같아요.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가 맞아야 되니까 일단 저기는 나중에 박더라도 여기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박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올라갔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를 맞춰야 되겠죠. 맞춰야 되니까 이거 북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북한에 여기는 쭉 끝까지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꼭
있지. 치토 이빨이 너무 많이 뺀 것 같아.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어야 돌릴 수가 없지. 이건 몸판이고 이건 우라잖아요 지금. 지금 이빨이 지금 얘가 있는데요. 조금 위에가 남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이 맞춰주면 좋죠, 여기. 한 번에 쫙 잡고요, 이렇게. 반만 접어서. 반대편은 마찬가지인데 반대편 밑에서 박아야 되겠죠? 나중에 다 달아가지고 뒤집었을 때 지퍼가 안 맞으면 머리 아픕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여기도 맞춰주면 좋습니다. 주머니를, 주머니가 좀 벼룩질을 하지 않아서 주머니가 안 빠지게 여기서 여유를 줘가지고
오스카 영화 그 상 받으면서 윤여정 씨가 입었던 장바가 항공 장바잖아요. 벌써 발 빠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OEM으로 해가지고 이태리에서 만들어가지고 벌써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원산지 이태리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이태리에서 만든 거예요. 이제 스테치만 때리면 끝입니다. 창구멍 맞고요. 창구멍만 막아야 되겠죠. 무슨 옷이든지 창구멍이 있습니다. 뒤집을 때 생각해서 창구멍을 내놓는 거예요. 자, 다 끝났고요. 최종적으로 한번 가려주겠습니다. 옷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보리가 뒤에서 당겨가지고 벌어졌잖아요. 앞에가. 그래서 제가 시보리를 좀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뒤로만 완전히 가버렸잖아요. 기장 줄이고 어깨 줄이고 소매장 줄이고 카우스 줄이고 다 했거든요. 지금 다 고쳤고요. 기장 2인치 줄이고요. 소매장 2인치. 소매장은 2인치 반 줄였어요. 소매장은 2인치 반. 소매 기장은 시보리 늘려줬고요. 쫙 늘려주고 기장이 2인치 하니까 전에 옷들은 옷을 이렇게 벌리면은 쫙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지금 안 벌어지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지금 이 선 맞춰주고 이 선 맞추고 여기 맞추고 이건 이제 맞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너무 열량이 많아가지고 컸었는데 이 암을 어깨에 줄이면서 바지를 좀 파줬습니다. 바지 정도 그러니까 훨씬 더 낮춰 보게 좀 데려줘야 될 것 같은데. 뒷품을 보면은, 뒷품도, 이렇게 보면은, 뒤에 암홀 있잖아요. 암홀 돌아가는데. 자연스럽게 파줬습니다. 내가 너무 여유량 많아가지고, 여기 파줬는데, 팔뚝에 몸판을 이렇게 봤으면은, 소매도 똑같이 파줘야 됩니다. 그야말로 곡선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다른 것은 뭐 하지 않고요. 이제 너무 또 고무줄이 또 크다 그러면은 스팀을 쫙 주면은 이게 또 줄어듭니다.
시보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밑에가 시보리 같은 거. 잘 나온 것 같죠? 다음 영상이 또 새로운 옷을 고치게 되면은 제가 잘 찍어가지고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복만 하다가, 양복이나 니크 이런 일만 하다가 이 찬바를 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쉽게 봤더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싹 뜯어가지고 다시 하는데 대한민국에 우리 윤여정이 항공잠바를 유행시켜가지고 벌써 발빠른 사람들은 OEM으로 이태리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벌써 들어와서 팔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여정 씨가 상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스카상을. 근데 벌써 옷이 만들어가고 들어올 정도 된다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이 있으면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